저는 85년도 미국에 가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의 그 이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 손으로 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유골에 대한 거라든지 거기에 이상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님 거다에 닿으면서 그 해골을 책상 위에 놔두고 두개골의 그 여러 가지 그 이름을 외우고 또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같은 데서 공부하다 그걸 보고 저 나름대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부친이 병원을 하는데 많은 사람을 죽은 것을 보고 또 그 피 흘리는 걸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죽음하고의 해골하고의 관계를 처음부터 상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지하철에서 실제로 저희 제자가 죽고 군부 시절에 그 억압된 상황을 그 억압이라 하는 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가 다 물리고 그 용을 쓰는 그런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상징했던 대상으로서 해골의 이빨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처음에 그 해골 도입한 것은 포비아,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그 처음 해골을 봤을 때 섬찟하고 누구나 싫어하는 그런 해골로서의 그 해골이 갖고 있는 거였는데 그 개인적으로 제가 당한 하나의 그 심리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 심리 상황이 사회적인 상황에서 적용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사회적 상황으로서의 해골을 갖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정치사회와 관계되어 있고 또 현대까지 발전해오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제도가 미비해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여러 가지 그 모순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상징의 어떤 대상으로서 이 해골을 저는 사용하게 되었고 저는 이 닭을 사용했는데 실제로는 재료에 대한 굉장히 매력을 갖고 있었어요. 닭이라 하는 뜯어보면 섬유질이 굉장히 그 삼배 죽은 사람들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위험할 때 사용하는 그 삼배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 소재를 가져와서 죽음에 대한 니를 만들기 위해서 닭을 사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벼워졌죠. 지금 이 해골은 보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닭입니다. 거기에는 보는 사람의 그 무엇을 보고 있나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작품으로서 오브제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은 본다는 개념은 시각적으로 우리가 망막에 있는 단순한 어떤 효과를 두고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뇌 중추 속에 있는 우리 기억과 거기에 따르는 우리 문화적인 요소들을 같이 포함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닭이라고 하는 소재와 그 다음에 해골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포함해서 거울이라고 이 자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이미지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DNA를 반복해서 우리 인류가 계속 생존해 왔습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원리 중에 아주 아름다운 하나의 그 자연의 그 미거든요. 그래서 반복을 해도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닭종이 갖고 있는 특성상 닭이 섬유질이기 때문에 그 섬유질 속에 그 닭을 만드는 과정에 힘을 어떻게 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닭은 이제 모양은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느낌은 다 다르게 만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하고 얼마든지 무한히 변화를 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스케일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해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닭을 만들므로 해서 그것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그다음에 텅 비어지고 전체 무게는 얼마 안 됩니다만 부피는 커져 있습니다. 죽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속에 있는데 그 개념을 빼버리고 오히려 조형 자체의 빛과 공기와 그런 게 통해서 하나의 소리 같은 효과를 전체의 그 비장함이라든지 순수함이라든지 죽음 자체에 대한 하나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텅 빈 해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해골만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 라이트와 소리와 프로젝팅으로 해서 이야기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만들고 있습니다.